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이 FOMC 회의에서는요, 곧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이 기조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측에서는 3월에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2%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강력한 노동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테이퍼링은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일인 만큼 간밤 나왔던 뉴스 중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5%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760%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베런스지의 한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지난 8개 분기 중에서 7분기의 실적의 추정치를 증가했는데 실적 발표 바로 다음 날 지금까지 주가는 3번 정도 오른 바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내일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장에서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보잉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증가 때문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순손실은 42센트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당 순손실은 $7.69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차질 문제로 인해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5% 가깝게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잉 측에서는 여객 수송량이 2024년이 되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민주식들 관련해서 좀 뉴스를 살펴보고 갈 텐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의 뚜렷한 흐름은 바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이제 민주식들이 랠리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식은 레딧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레딧 게시판은 굉장히 한산하다라면서 자금이 고갈되고 있고 2021년도에 자금이 손실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요, 도치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밈코인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